어머니 방에 가서 자. 어머님 걱정되세요? 30년 넘게 살았어. 어머니 혼자서 벌리신 일이야?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결혼시키자고 했지. 기어코 일 이렇게 만들어? 그 어리고 가여운 걸 이 역말리 타구로 쫓을 생각을 해? 단지 내 자식 위해서? 오늘 처음으로 당신 보기 싫어. 야야, 두 살 때부터 키웠어. 반은 자식이나 마찬가지고.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겠냔 말이야. 그 생각을 해봐. 정말 실망이야. 당신도 어머니도. 쫓겨났어요. 나가래? 정 떨어졌대고요. 나한테도 하는 소리지. 정 떨어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견디며 사냐. 회장님, CCTV 다 확인했는데요. 백여 씨 혼자 톨게이트 통과한 거 맞습니다. 알았고, 의사한테 얘기해서 하음이 맨날 며칠이든 재워. 이 생각 저 생각 못하게. 알겠습니다. 야야, 어디로 보내려고 했던 거야? 다 들었어? 프랑스입니다. 나 모르게 그런 일을 추진해?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사람 죽었는데 죄송하다면 다야!